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굉장히 정말 제가 기다렸던 한국 사람으로서 또 힙합 팬으로서 이 래퍼의 컴백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힙합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래퍼 도끼의 미국 시장을 겨냥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바로 컬처라는 음악이고요.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일리네어 레코드를 좋아하고 도끼 건서의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도끼님의 인스타그램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사진이 올라간 거를 봤는데 댓글들 보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동남아 힙합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님들,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도끼라는 래퍼는 한국 힙합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진짜 이 힙합 씬의 시스템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많은 래퍼들이 롤렉스를 찰 수 있게 도와줬고, 많은 래퍼들이 비싼 차를 몰 수 있게 도와줬고, 많은 래퍼들이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할 수 있게 그 포문을 열어준 래퍼가 바로 도끼, 그리고 일리네어 레코드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끼님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꿈을 꾸었고 그리고 목표를 가졌거든요. 예전에 도끼님이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힙합씬은 오리지널러티 있는 힙합 음악을 하면은 돈을 못 번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업적으로 실패한 래퍼들도 많았고, 근데 도끼님은 그거를 굴하지 않았고 일리네어 레코드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아주 고집 있는 음악적인 태도가 담긴 음악들을 밀고 나가니까 결국은 성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국 힙합씬에서 셀프메이드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래퍼였고, 그리고 일리네어 레코드가 해체가 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면서 타이거 라스팅스 레이블과 손을 잡고 이렇게 컬처라는 뮤직비디오까지 나오는 거를 저희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반가울 수가 없고, 일리네어 레코드가 이제 거의 활동이 없고 유명무실해진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도끼건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본다는 거는 너무나 저한테도 충격적이고 너무나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도끼라는 래퍼는 힙합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래퍼예요. 그것도 누구와의 타협 없이 자신의 주관으로 밀고 나가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래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존경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은 그래요. 쇼미더머니에 참가자로 출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래퍼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도끼건조님은 PD로 출연했지만 참가자로 출연한 건 아니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도끼건조의 컬처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낮에 한 10번 넘게 봤는데 처음 보는 마음으로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obody handed me a silver spoon, so I ate my hands. Oh. 도끼님이 LA에 사시니까 LA의 칠바이브가 잘 녹아있는 음악을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 그 패션 자체도 다 이제 뉴에라 피리캡 같은 거 쓰시고 뭔가 힙합의 그냥 본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래퍼예요. 제가 아까 칠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판 목소리와 그리고 타이트한 랩은 마치 그런 거지. LA에 되게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지나가는 무슨 마이바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바흐라는 거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뭔가 묵직한, 가볍지 않은 느낌을 또 보여주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간 도끼 씨의 랩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Alex. Fucking women be like fucking with the natural disaster. Never kiss ass to no bitch ass rappers with no details. With V12 flexing. Rap skills don't even deserve a little access. Racks on, racks is relaxes for no stories. From the bottom don't even wanna climb full stories. When it's all bad, man,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Hip hop bullshit, ain't even been a fan of this culture. I'm living it. Poster boy, poster boy, last king, last king, underground, underground, rap room. They don't fuck around, and you know my style. Yeah, I go for another rap culture. I'm living it. Poster boy. Hip-hop 패션도 많이 착용하셨어요. Fear of God 유엘아에다가 키스 바람막이 셔츠에다가 좋지.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뷰가 너무 너무 아름다워. Swag spooky, ain't Sean, influence, infusion, ill fusion, I still do it. Pushing down the PCH, ragged bumping real loud. I don't want no fast life or best life, want real life, real nice, beautiful weather, can't feel no better. I didn't zoom, I watch the sun rise by the moon, that's a statement. A이죠? 타이가의 매니저로 알고 있는. 이분은 크림이라는 분이죠. 포스터 보이즈 멤버. Got the booming Buddha, check on the chest, do the dude. 특히 이렇게 미국 앨범에 한국어 랩이 들리니까 너무 반갑지. 자부심도 느끼고. 힙합 뮤직 비디오에서 LA의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이 비디오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여주는 비디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그냥 있잖아, 운전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 더블 K네. 와, 아, 야자수 봐, 너무 멋있어. You know the vibes. Let's do this. Ain't body rocking Nike, but they ain't just do it. Wow. Little sticker just glued it to the culture. Never loyal, I know it, so I'm gone. That's why I'm motherfucking gone. Z.O. made meals, then fight for freedom. 한국 힙합에서 피디캡이 잘 어울리는 래퍼는 역시 동기예요. I'm just a leader. I don't wanna follow none of your motherfuckers either. In real life or Insta, I'm just... Jordan 3 서울 나왔어. 뮤직비디오에서도 드문드문 자기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뭔가의 자부심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한국어 랩을 뱉는다라든가 저렇게 Jordan 3 서울을 노출을 시킨다든가 태극마크 있잖아. 아, 멋있다. 한국인이 진짜로 저는 미국 힙합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하는 거를 꼭 보고 싶어요. Made me special, so I be special in every way. Always and every day, 24/7 blessed. Mahalo. 아, 이 비디오를 보면서도 나도 피디 캡을 고쳐 쓰게 된다. Nobody like no Debbie Downass person. Take your pain and make champagne with it. Whoo. 진짜 좋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첫 번째 작업물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일단 좀 놀란 게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도끼시 본연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간 게 일단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랩플로우 이렇게 뱉는 와중에 느낌은 흡사 옛날에 매도맨 느낌도 났었고 예전에 도끼씨가 붐뱁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나. 그리고 이 LA의 굉장히 맑은 하늘과 뭔가 칠한 분위기들이 이 비디오 곳곳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내 기분마저도 되게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근데 그거 알죠? 편안하지만 오리지널러티를 잃지 않고 도팜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앨범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앨범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디오에 라스킹스 레코드 로고가 노출이 된다는 거는 라스킹스 레코드의 멤버가 된다는 것으로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멤버가 된 건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예, 저도 타이가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하고 타이가 한국에 와서 공연했을 때 저도 직접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타이가와 도끼, 뭐 중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E까지 이들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도끼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리게 될지가 난 너무 궁금해요. 제발 힙합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첫 번째 코리안 래퍼가 도끼씨가 되기를 진짜 오래된 팬으로서 제가 바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